자, 이번 시간에는 힐릭스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릭스라는 기술 또한 비하인드 디 8볼처럼 검지로 회전뒀다가 엄지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하인드 디 8볼 충분히 익히시고 나서 힐릭스 강좌 봐주세요. 파이텐들이 주신 팬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젠로버 해주세요. 지금 손바닥이 위로 가고 있죠? 손목을 꺾어서 손등이 위로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검지손가락을 테이프 핸들 쪽에 두신 다음에 검지로 회전을 좀 주시고 젠로버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비하인드 디 8볼처럼 검지로 회전했다가 엄지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기술이겠죠? 자, 다시 젠로버 해주시고 검지손가락 빼주세요. 손등이 위로 가도록 손목 꺾어주시면서 세이프 핸들에 검지손가락 대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관리송을 회전을 해줄 겁니다.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한 이 정도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엄지손가락을 핸들 안쪽으로 좀 더 넣어주시고 젠로버로 마무리 해주는 겁니다. 비하인드 디 8볼 때처럼 오페이 모양, 동그라미 모양 만들어주듯이 힐릭스도 마찬가지예요. 검지손가락으로 회전을 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모양 만드는 거 생각하시면서 엄지손가락 넣어주시고 젠로버로 마무리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검지로 갔다가 엄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끊어서 검지로 돌리고 엄지로 돌리고 부분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다가 점점 부드럽게 돌리는 것을 연습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평으로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 발리송을 위아래로 춤을 추듯이 웨이브를 타듯이 움직이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 그런 움직임도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